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법규 강의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그 법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죠. 효자, 감옥이죠. 비웃으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법규는 쉽습니다. 그리고 글쎄, 제가 보는 입지에서는 되게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시면 법을 모르면 당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의사들은요 법을 희한하게 알아요. 공부하나 봐 따로. 물론 우리랑 똑같이 배웁니다. 국시를 대비로 해서 똑같이 배우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법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를 알아요. 그게 맨날 끝까지 남는 거는 우리 간호사들. 맨날 부딪히는 거야, 맨날. 그죠? 근데 간호사, 그런 간호사들의 공통적인 말은 그냥,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하다 보니까 법을 몰라서 맨날 법에 걸려요. 악한 마음으로 했다면 괜찮은데 착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맨날 법에 걸려서 끝까지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착하고 나쁘고의 성격이 아니라 알고 모르고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법을 조금만 더 알면 그 다음에 법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나쁜 짓은 안 저지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거기 보시면 단원별 문제가 있고요. 제가 가로놓기는 이론했을 때 충분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했고, 그래서 가로놓기는 다시 안 가져오고 단원별 문제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그다음에 보건의료 기본법 순서대로 한번 중요한 거 한번 훑어봤고요.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로 들어가서 제가 11개를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11개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좀 갖고 왔고요. 요거 갖고도 힘들다라고 하면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에도 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법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풀어보고 문제를 통해서 아예 암기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잔소리 그만두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별 문제. 당연히 맨 처음에 의료법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의료법, 요번에 간호사의 업무가 되게 많이 바뀌어서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금방 눈에 보일 겁니다. 간호사의 임무로 옳은 것은 답은요? 1번이지 뭐. 그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그 다음에 기획과 수행. 그러면 2번은 의료와 보건지도 누구 일이에요? 의사입니다. 의사. 자, 3번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가 아니라 뭘로 해야 우리 간호사 임무가 될까요? 예, 진료의 보조죠. 우리는 진료 못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우리 역할이에요. 그럼 네 번째, 자, 조산과 임부에 대한 보험과 양호지도 누구 일이에요? 조산사의 일이겠지. 자, 5번입니다. 치료,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니까 당연히 치과 의사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 그래서 답은 변함없이 1번이고요. 자, 2번입니다. 조산에 관한 수습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월평균 분만 건수 몇 건? 100건입니다. 그러면 이때 수습생 정원수 몇 분의 몇? 10분의 1. 이때 수습생 정원수는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세 번째입니다. 감염관리실, 우리 이거 배우셨던 기억 나시는데 감염관리실 몇 병상 이상? 200병상 이상의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는 반드시 감염관리실을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감염관리실의 업무, 이런 것들은 감으로 잡읍시다. 다 여기도 그렇고. 자,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뭐 그럴 것 같아. 병원 감염